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책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고모님,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오늘 선정한 종목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예. 네. 예, 뭐 연말에 산타클로스 와야 되는데, 네. 산타클로스가 지금 떨어지네요. 소위 뭐 사타클로스라고 얘기도 하는데, 네.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내용은 무상증자예요. 그리고 권리락이에요. 네. 무상증자는 내용이 분명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무상증자 한 회사들이 좀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그냥 증자를 해요. 이번 5대1 증자예요. 그러니까 한 주 있으면 5줄 받는 증자인데 그냥 형식적인 액면을 늘리는, 그러니까 수량을 늘리는 그런 증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별로 무상증자가 이게 재료로 진짜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증자 관련해서 센 게 이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네. 이건 아직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QPR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다 무상증자 관련 테마주로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왜 이게 급등을 하느냐? 이유는 장이 안 좋아서 그래. 장이 좋으면 이런 쪽에 그렇게 눈이 갈 수가 없고 계속 가진 않아요. 근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어떤 수급이 몰려서 잠깐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11월 달에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를 급등을 해요. 그때 무상증자 재료예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아요.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또 한번 또 올랐어요. 권리락, 실제적으로 권리락이 되고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지니까 싸 보인다, 다시 몰렸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한 이틀 상한가를 치다가 어제 올라가다가 보합으로 빠지고 오늘 마이너스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 물량을 현재 소화해낼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대주주는 SL바이오예요. 그래서 SL바이오가 대주주고 이 회사의 자회사도 있어요. 넥스턴 바이오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 바이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약 개발이나 백신 연구하는 회사 중간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회사가 껴있는데 참 이 회사의 이름도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 네, 뭐 심 엔터테인먼트로 시작했다가 화이브라더스, 그다음에 뭐 프리토로라는 회사로 변했다가 이 산타클로스 바뀌었어요. 회사 이명 많이 바뀌는 이유, 대주주가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 시작하려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는 회사치고 저 좋은 거 못 봤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실적도 안 좋거든요. 2000년에 49억 영업이익 적자를 내서 작년에 적자의 폭이 줄어들었어요. 10억까지 줄어들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만 23억. 올해도 적자는 면치 못할 것 같다. 다만 중국의 그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한 일부분 그쪽에 또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 하면 그쪽에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제작사 이런 게 이제 동시에 게임주까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네. 크게 영향을 받을 거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가 특이한 게 주식 담보 계약을 체결을 해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거예요. 상상인 그룹으로 넘는데 100억 정도의 주식 담보 계약을 이제 체결해서 꼬우는 거죠. 네. 이외 100억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 지분을 또 사요. 100% 자회사 지분을 가진데 안 사도 자회사인데 굳이 다른 데 투자 안 하고 자회사에 주식을 취득하면서 100억을 써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에서 지분이 모자라 갖고 지분이 어떤 그 대주 지분율이 적어 갖고 이게 무슨 경영권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 넘긴 게 주식 담보 경영권까지 넘기는 네네. 체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금액이 별로 안 되게 많지 않거든요. 기존의 대주주가 갖고 있는 그 SL바이오 갖고 있는 주식 대주 비율에 비해서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쪽에서 글쎄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다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미스터블루는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별로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뭐 있는 건 아닌데 테마주예요. 하지만 이런 쪽의 어떤 그 하나의 테마주가 수급이 몰리다가 거기에 테마가 아니라 거기에 수급이 빠지면서
같은 테마니까 많이 빠진 이쪽으로 넘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잠깐 반짝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속성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빠진 손절가 1,550원까지는 보는데 그 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YL 한우 종목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권리락 효과가 그다지 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조금은 좋지 않게 보고 계시네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YL 한우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YL 한우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YL 한우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많이 좀 떨어지는데 네이버 쪽에서 지분을 좀 매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주가가 자이언트급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 네. 다 거의 원위치된 상태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네이버가 지분을 팔았어요. 네이버는 2대 주주예요. 6.52%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인데 여기에 50%를 블록딜해요. 80만 주 정도 되는데 이미 현재 이 가격 빠진 가격에 가격 이래도 이 회사가 시작할 때 지분 투자를 한 거에 비하면은 거의 5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나야 되는데 좀 늦게 이제 지금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파는 게 미국의 그 패션 커뮤니티 T라는 최대의 그 포쉬마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네이버가 이 회사를 사는데 인수대금이 자그마치 2조 원이에요. 2조 원인데 이 회사를 지금 네이버가 자이언트 스텝에 지분 80만 주를 파는데 한 157억 정도거든요. 이걸 포쉬마크 2조를 인수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르다고 157억을 팔아서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은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의문스럽다. 네이버가 이제 지분 반을 팔고 반은 놔두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언제 또 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용 가지고 일단은 네이버가 대주주가 빠져나가니까 이 대주주가 뭔가 빠져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여파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빠질 만한 영향인가? 경영권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1대 주주의 지분율이 무려 44%이기 때문에 2대 주주의 반을 판다고 경영권의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의 문제가 생기면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경영권의 문제는 없다. 다만 이 회사가 실적은 별로 이것도 안 좋아요. 그러게요. 재작년에 15억 적자, 작년에 29억 적자 늘어났다가 올해 3분기까지만 118억, 무려 118억 적자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어느 세월에 이거 흑자로 만회해야 될까. 이 회사가 시각 특수효과, 보통 VFX, 네네. CG라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이라 해서 비주얼 이펙트 효과를 내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영화를 만들면 전부 다 그 이펙트 효과, 컴퓨터 그래픽 그쵸, 효과를 그쵸. 내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특화돼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제작이 많이 된다면 그 효과가 점점 늘어날 거고 거기에 수익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제작이 안 됐었고 그런 영향에 적자가 계속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관련 회사들이 지금 대장주가 덱스터예요. 네. 덱스터의 움직임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위즈웍 스튜디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의 주가를 연계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외국인 기관 합쳐서 25만 주나 지금 매도를 하고 최근에 거래량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늘어나면서 빠지고 있는데 오늘 많이 늘어서 빠지는데 특별히 최근에서는 모멘텀은 없다. 다만 대장주의 움직임을 좀 보자라는 쪽에서 현재로선 털기는 너무 아깝다 네. 생각이 들고 재료는 분명히 있고 향후도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정 시 현재 가격보다는 조정 시 한 16,500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다라면은 한 전 고점 물량대 진입전이 23,000원까지 목표가를 두시고 손절가는 최적점을 갱신하는 14,5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 오늘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본업이나 이 업황, 이 VFX 쪽의 업황을 보면서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YL 한우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은 바른손 E&A입니다. 바른손 E&A는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예, 바른손 E&A의 대주주가 바른손이 아니에요. 바른손은 자회사거든요. 네.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바타 2를 흥행을 기대를 했는데 흥행이 좀 부진한 모양이에요.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개봉 첫 주 보니까 1억 3,4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데 시장 예상치는 한 1억 7,500만 달러 정도 예상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유익의 아바타 2를 만든 제작비가 거의 2조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건 확실치 않은데 2조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체 얼마를 벌어들여야 될까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이 작품의 러닝 타임이 거의 3시간 14분, 네. 3시간이 넘어요.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겠나 의문도 많이 드는데 1, 2편으로 안 놔두고 그렇다고 오래 한다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흥행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먼저 개봉을 했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이 다 개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현재로서는 흥행 예상보단 적었다는 거고 향후에 우리가 먼저 개봉하고 전 세계가 개봉하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실적은 이 회사도 안 좋아요. 계속 24억, 14억, 47억 계속 3분기까지 영업 적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적은 안 좋지만은 일단은 아파타 2 가지고 한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흥행이 부진한 거에 대해서 따졌다면은 흥행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은 그걸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일단은 매수는 좀 조정 받아야 되겠죠. 현재 가격에서 좀 떨어진 1,050원, 20일 올라와요. 이게 바른 손이 이 정도 20일 딱 마주치면서 리바운딩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손 주가를 먼저 보시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걸 만약에 20일 이동평균 닿을 때 한번 매수하고 전고점 1,300원, 그다음에 지지선 붕괴되는 900원은 손절 가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까지 함께 대응책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문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